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분석 11 요구사항 정의서. 요구사항은 어떠한 기술, 또 디자인, UI 등의 유형으로 세분화하고요. 요구 아이디, 처리 내용, 수용 여부 등으로 구분해서 작성합니다. 그래서 요구사항을 뭐 개발 쪽인데 디자인 쪽에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요구사항이 어떻게 나왔다.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개발 수용할지 말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리 내용까지 해서 작성을 해놓으면 향후에 뭐 왜 안 했느냐 그러면 이 문서를 보고 아 우리는 이때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안 했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.